젠지와 BNK가 펼친 오늘의 첫 번째 매치, 젠지가 2대0으로 빠르게 승리하면서 개막주 첫 승을 가져왔습니다. 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페이지 선수, 기인 선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인 선수 스프링과 MSI 우승 이후에 서머 첫 번째 매치에서도 또 한 번 멋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2대0으로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기는 건 언제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선수 승리와 함께 또 시즌 1호 펜타킬까지 기록을 하셨는데요. 승리 소감과 함께 펜타킬 소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서머 때도 개막전에서 펜타킬 했었는데 이번에도 제리로 또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이제 페이지 선수가 벌써 LCK 통산 860킬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페이지 선수의 킬 캐치 능력 LCK에서 최고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잘 먹는 편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인 선수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에서 볼 때 킬 캐치 능력 어떤가요? 일단 수환이가 확실히 좀 이제 같이 게임을 해보면 이제 CS 먹는 거나 킬 먹는 거나 좀 욕심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랑도 가끔 미드에서 CS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저도 먹으려고 하고 있고, 킬 양보 같은 거는 솔직히 할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2킬, 뭐 트리플 킬, 더블 킬, 뭐 그때부터인가 갑자기 펜타 하길래 이거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나 봐요, 페이지 선수. 네, 펜타킬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바텀에서 치명타 아이템이 상향이 되면서 메타가 좀 바뀌었습니다, 페이지 선수. MSI와 비교했을 때는 체감이 어느 정도로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치명타 템들이 버프를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바텀 라인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방간 템 트리를 가는 챔피언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신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펜타킬 저희가 장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면 보겠습니다. 이때 펜타킬 각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때 일단 각이 너무 좋았고, 솔직히 이거 지우형에서도 펜타킬 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전에 그냥 팀원들이 저한테 자원을 몰아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기인 선수가 살짝 말씀 주셨지만 더블킬부터 외치셨어요? 트리플킬부터 외치셨어요? 펜타킬 달라고? 더블킬을 먹고 상대 트리플킬 하기 전에 제리 큐 날아가면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페이지 선수가 만들어낸 엄청난 기록들이 있어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기록 지금 정리가 됐다며? 네, 보겠습니다. 지금 LCK 펜타킬 순위 벌써 2위를 달성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거든요. 네, 보여주시면 페이지 선수가 직접 읽어주시죠. LCK 5회, MSI 1회, LCK CL 2회, 8번째 펜타킬이라고 하네요. 와, LCK에서만 5번의 펜타킬을 하셨고요. 통산 8번의 펜타킬을 해내셨습니다. LCK에서 이렇게 펜타킬이 가장 많이 나왔던 챔피언을 꼽자면 제리인데요. 제리가 혹시 펜타킬을 하기에 좀 더 특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스킬들이 일단 좀 광범위하고 여러 명을 때릴 수 있는 스킬들이라서, 그리고 또 챔피언이 기본적으로 너무 세가지고 제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세트로 향하게 됐는데요. 기인 선수, 2세트에는 특패와 함께 카서스가 같이 등장을 하면서 초반부터 사이드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좀 구성하게 된 조합인가요? 처음부터 뭐 구성하고 온 조합은 아니고 그냥 밴픽을 진행하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픽들 좀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조합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캐년 선수와 함께 상대 탑을 집요하게 괴롭히시던데 콜 좀 나누신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뭐 인상 깊은 건 딱히 없고, 그냥 게임을 하면서 좀 이제 세나와 카서스 궁이 계속 이제 탑에 써지는 걸 보고 와, 이거는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무 뿌듯하다 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세트에는 BNK의 공격성도 좀 돋보였거든요. 기인 선수, 상대하면서 좀 까다로운 점은 없으셨나요? 이제 제가 궁이 없을 때마다 상대가 계속 뭘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 팀이 그거에 좀 약간 힘들어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대가 좀 날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파괴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LCK팀 대다수가 미디어데이에서부터 젠지를 서머 우승 후보, 강력한 후보로 꼽아줬습니다. 이번 서머에 대한 두 분의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즈 선수. 이제 LCK 개막전을 치렀고 또 이제 LCK 프로비랑 결승전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메타 파악 잘하고 또 폼 잘 올리면 이번에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김 선수도 자신감 어느 정도인지만 함께 목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수환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메타 파악 잘하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서머도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이루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